예, 오늘은 이제 왕돈가스랑 스프, 요거는 이제 양배추고요. 양배추 샐러드. 요거는 김치랑 파김치 이렇게. 이거 엄마 식탁에서 협찬받은 파김치. 예. 먹어볼게요. 일단은 전 스프부터 한번. 자. 사람은 어디 화장실 갔다 온다고. 손, 요리를 했으니까 손 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스프는 오뚜기, 까뚜기에서 나온 소고기 스프. 아,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맛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왕 돈가스입니다. 자, 다 같이. 자, 아, 색깔이. 겉에 약간 빵가루는 약간 탔는데 안에 고기는 딱 알맞네요. 보시면은 보이죠? 네, 후추 뿌렸습니다, 스프에. 맛있네요. 밥은 일부러 이렇게 많이 안 팠어요. 조금 팠어요, 조금. 파김치. 이 돈가스 소스는 딱 기본 소스거든요. 그래서 딱 기본 돈가스 맛. 아, 여기 빵가루가 좀 탔어요. 빵가루가 돈가스에 이제 묻어있는 빵가루가 좀 탔어요. 근데 고기는 전혀 안 탔습니다. 보죠? 고기는 딱 알맞아요. 아, 밥그릇. 여기 이사 오면 살 건데, 작년에. 작년 5월에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 이사 와. 근데 탄거 먹고 막 그런 게, 막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그 걱정되면 담배부터 끊으라 그래. 탄게 걱정이 되면. 오늘 게임요? 저기 빨고 넣는 광우님, 저 닉네임은 저런데. 네, 맞아요. 암 유전이라던데. 부모력이죠, 부모력. 그거 많이 보잖아, 부모가 뭐 있나.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대요. 그리고 오늘은 인비아님, 오늘은 게임 뭐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그 평생을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 있고,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리는 사람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꽤 크대요. 당뇨 유전. 지인 그분의 어머님이 현명하시네. 자기 욕심에 애 낳지 말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2세를 낳고 이러면은 뭐 되게 뭐 종족 번식, 자연 번식 뭐 이런 정말 축복적인 축복을 받을 일이긴 한데 낳았는데 애가 이제 유전이 있는 걸 아는데 낳았어. 근데 애도 또 그래. 그러면 좀 애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소스는 이제 코울슬로. 당근업자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코울슬로. 아유. 단장님 한개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소정의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의 선물 하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애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평화유지군 구독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도 애를 낳았는데 애 아프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사자는 당연히 더 힘들 거고. 또 이거 아 맛있다 진짜. 돈가스가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에서 파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네요. 아까 그 인원애님 그 아크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하고 싶던데. 아크나까 오늘. 이 스프 맛있네요. 아, 그, 지금, 그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사채업자님이 다시 아크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아, 나도 하고 싶던데. 회의감. 털리고, 털리면 이제 회의감 되는데, 털린 게 아니고 이제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또 서브 옮겨서 다시 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괜찮아요. 털리면 회의감이 좀 큰데 나이에 새로운 서버 가서 딱 하면 뭐 풀타? 그러니까 1000시간 좀안 되던데. 990몇 시간? 면도 했습니다. 왜 떨어지? 아크가 뭐 하는 게임인가요? 아크 서바이벌은 좀 스타듀 밸리로 치면은 스타듀 밸리는 이제 농사랑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크는 농사 질수 있고요, 축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들 모으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남의 집털 수도 있고 남의 집 때려 부실 수도 있고. 시대적인 배경은 그 공룡 시대.
공룡 시대에서 생존해가지고 나오는 공룡들 다 테이밍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잘 조련해가지고. 좀 하드코어한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도 할거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왠지 그거는 그것도 이제 농사도 질수 있고 축산도 할수 있고 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스타듀밸리처럼 상점은 없고, 물론 뭐 모드를 설치하면 상점 모드가 있긴 한데 그런 건 논외로 치고. 이제 공룡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전쟁도 하고. 아, 멀티 되죠, 당연히. 아크는 이제 멀티가 서버가 두 가지 있어요. 공식 회사, 그 회사에서 하는 공식 서버가 있고, 또 이제 개인 유저들이 여는 서버가 있고. 근데 회사에서 여는 그런 공식 서버는 이미 중국인들이 다 먹어놨어요, 서버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미 그 사람들은 되게 발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털리게 돼 있어. 언젠간. 근데 유저가 여는 서버는 그냥 프리 서버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여는 서버라. 유저가 여는 서버는 한 1, 2주라고, 1, 2주. 1, 2주 동안 그냥 재밌게 놀고. 대신에 이제 유저가 여는 서버는 좀 잠깐 여니까 다양한 모드도 설치되어 있고, 스타듀밸리로 치면은 뭐 돌을 캐면은 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유저가 여는 서버는 막돌 100개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자원도 빵빵해 나가지고 빨리빨리 발전하고. 네, 스타듀밸리도 재밌죠, 스타듀밸리. 정말 그냥 힐링 게임이지, 스타듀밸리는. 남하고 경쟁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스타듀밸리 잠깐 한게 이제 이것저것 게임 했는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힐링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글쎄요. 근데 사채님이 이제 다시 인호님, 인호네님 닉네임 바꾸신 그분이 같이 하자. 그럼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그런 게 아니면은 뭐 혼자 그냥 피부 인화할까? 근데 이제 방풀만 없으면은 혼자서도 이제 바로 하죠. 방풀만 없으면. 아, 근데 맛있다. 죽는 건좀 그렇고 그냥 사라졌으면. 아,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요. 근데 이거 화면에서 너무 타 보인다. 왜 이러지?
아, 민지 형님 반갑습니다. 아, 엔지 났네, 엔지. 그 여러 명이 근데 딱그 뭐야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안 맞으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라. 고정부죠. 그러면 재밌죠. 그 뭐야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막 너는 자원캐 했는데, 나는 자원캐 했는데 너는 뭐 놀기만 막 그렇게 되는데, 마음만 맞으면 서로 알아서 다 잘하니까 게임하기도 편하고. 그 인원들끼리 이제 고정부적 만들어서 하면 좋죠. 아, 그지. 그렇게. 서로 이제 잘하는 분야에서. 얘가 테이밍을 잘한다. 테이밍하고. 나는 철 캐는 게 좋다. 철만 캐고만. 예, 이제 좀 나눠서 하면 재밌지.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전쟁 하러 다니고. 재밌지. 타이탄은 뭔지 모르겠다. 요즘 나온 건가? 아무래도 왕돈가스라 이 접시 거의 하나 차지하는 거라. 이 접시가 이제 레귤러 사이즈 피자만 하거든요. 양은 진짜 많긴 많네요. 아, 배부르다. 굉장히 맛있는데, 배불러. 아, 근데 이제 돈가스 이렇게 팔면은 많이 팔겠다. 맛도 있고 상품성이 있잖아요, 그죠? 왕돈가스다 해가지고. 물론 왕돈가스 많이 팔긴 하는데. 아, 배부르다. 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3분의
2? 반좀 넘게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 돈가스 2개 먹은 정도? 그래. 어차피 남으면 방송 끝나고 먹으니까는. 뭐 음식 남기는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먹방인데 이제 다 먹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자는 게 아니고, 막 이거 인코딩하고 막 그런 영상 올리고 유튜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지. 먹으면서 하는 거지. 사랑니? 몇 살인데 벌써 사랑니 뽑지? 아, 근데 사랑니는 빨리 뽑는 게 좋죠. 오래 두면은 나중에 이제 사랑니랑 어금니 사이에 또 이제 충치 같은 거 생기니까 빨리 뽑는 게 낫지. 아, 초등학생. 총이 아니구나. 종이구나. 종깨인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두달 간격으로 4개 다 뽑았어요, 4개. 처음에 위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뽑고, 이렇게 따로 뽑고, 이쪽 2개는 한꺼번에 뽑고. 저는 이제 다른 데는 충치 없었는데 이쪽 아래 어금니 사이에 사랑니랑 어금니 사이에 이제 충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버렸어요. 저는 위에는 사랑니가 똑바로 나가지고 바로 뺐는데 아랫니는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고 그 치아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딱딱딱 뺐어요. 사랑니가 이제 똑바로 나고 뭐 딱히 막 이렇게 충치가 없으면 안 빼도 되는데. 충치 있으면 빼야지. 내가 빼면서 다 빼버린 거잖아. 근데 그 뭐야? 그래서 이제 위에 똑바로 한 거는 빼도 뭐안 아팠는데 누워서 난 거는 이렇게 잇몸을 째니까 빼고 마취 푸니까 좀 아프더라고. 아, 며칠 좀 아프지, 그죠? 왜냐면은 아랫니를 이렇게 째가지고 빼고 그다음에 아랫니 꼬매니까는 아, 그 잇몸을 꼬매니까는 아프죠. 아, 진짜로? 난 똑바로 난 거는 별로 안 아팠는데.
그냥 똑바로 한 거는 쑥 빠지니까 쑥 빼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반 아프던데. 근데 여기랑 좀 아프시네. 아랫니는. 예, 따릉니 많고요. 근데 나는 좀뺄때 걱정됐던 게 아랫니 누워있는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빼는데 안에 이제 박혀있는 건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 의사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힘주고 빼다가 잘못해갖고 여기 막 이런 데 찌를까봐 막 되게 걱정되더라고. 딱 빼다가.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나 이렇게 누워서 입 벌리고 있고 그 이제 아 윗니는 똑바로 났으니까 그냥 잡아당겨서 뺐는데 아랫니는 누워있으니까 이제 조각조각 빼고 안에 박혀있는 거는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빼는데 뾰족한 거 넣어가지고 송곳 같은 거. 근데 이거 막그 뭐야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찌르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딱 하니까는 딱 빠지더라고요. 근데 좀딱 걸리는 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딱 하니까 딱 빠졌어. 좀 신기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누워서 난 거는 이제 큰 병원 가라고. 내가 또 누워서 난 거는 또 신경 사이에 있대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또 신경이 죽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이제 잘 한번 뽑아보겠다.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젊은 분이었거든요. 누워서 난거 빼주시는 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아, 진짜로? 나는 개인 병원 갔는데 위에 거 하나 뽑아주고 아랫니는 뽑고 싶어도 이제 좀 여기는 좀 그렇다. 좀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병원에서. 아주 가서 거기서 아랫니 뽑고 여기 뽑고 이제 아문 다음에 여기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뽑은 데서 다시 가서 여기 다 뽑아버리거든. 네개다 뽑았어요. 개인 병원에서는 잘안 뽑아주는데, 교수분이셔서. 개인 병원은 이렇게 막, 큰 수술 막 이런 거잘안 하잖아. 그죠? 교수시면 이제 아마, 전문의 막 이런 거 같은데, 그죠? 배가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먹었어. 이게 이제 딱 화면에 보기엔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없어, 이제. 다 먹은 거야 이제. 아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냥 반좀 넘게 먹었나.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